보시면 되고 이거 외쳐 보실게요. 이거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 네. 저 이래서 이런 게 더 쉬워. 그만 또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그냥. 어디 빠져. 이렇게 아니 안 나와잖아. 걱정 마요. 이런 얘기하지 마요. 불러주세요. 나 안 보여. 안 보여 언니. 안 보여. 뭐야 이거는. 다시 집어줄게. 아니 상관없어. 성씨하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주세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 뭐야. 미안해. 안 보여요? 나한테는 안 보여. 어? 한번 물어볼게. 언니는 저기 사주 자체가 교사 사주로 가지고 나왔어요. 김문 기사님은 아니다. 말씀하세요. 네. 누굴 가르치는 사주라고요? 네. 네. 교사냐고요? 지금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교사? 예. 네. 어? 교사가 왜 꼭자 좀 물어와? 아니죠. 요즘에. 요즘에?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동안. 잘했네. 그럼 진작에 하지 왜 이제. 그게 바보야. 몰랐어요. 그럼 제가 뭐가 맞는지를 몰랐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른 게 아니라 뭐가 맞는지를 하게끔 언니한테 언니 부모님이 옛날에 안 가르쳐 줬겠지. 못하게 했겠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창살이라 그러지 우리가. 창살에서 살다 보니 그게 이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 내가 뭐를 하는지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았는지 뭐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지를 인제는 발견을 인제는 인제 했겠지.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근데 안 늦었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안 늦었어. 그래도 언니가 어? 그거 내가 했잖아. 사주 자체가 누굴 가르치는 사주야.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 누굴 가르치는 사주다 이 말을 하는 거야. 플러스 언니가 인덕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인덕이 있는 사주야.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네. 네. 그래서 언니 집에 내일 당장에 쌀 떨어질, 아니 쌀이 떨어졌어. 나는 오늘 울고 있어. 내일 애들 밥을 줘서 밥을 줘야 돼. 네. 쌀을, 근데 밥이 없어. 네. 근데 눈 뜨고 나니 언니 집에 쌀이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건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네. 있다는 뜻을 말을 맞아요. 하는 거야. 맞아요. 그 네. 인덕을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남편의 복이 없다 그래. 네. 그게 말해. 네. 없어요. 응? 어. 네. 내가 남편하고 살았을 때 웃어본 적이 없다 그래. 맞아요.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맞아요. 남편이 나를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갇혀놓은 네. 생활을 했고 응? 억압적은 아닌데 그냥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갇혀놓은 생활을 했다 이거야. 네. 집에서 아, 편안하게 있어라. 밖으로 못 나가 네. 한 생활을 말했다. 네. 억압적인 강제적으로 네. 갇혀놓은 생활을 했다 이 네. 말을 하는 네. 거야. 네. 진작에 그것을 언니를 네. 밖으로 내보내 놨더라면 한절하게 지금 이렇게 우울하니 우울증이 속이 아까 내가 답답해서 아까 네. 지금 밖에 있을 때 그랬잖아. 네. 딱 가르치면서 네. 당신이 절로 힘들어 내가 그랬잖아. 네. 당신 속이고 난 좀 뭐 여기서 돌아볼 것 같아. 네. 그니 마음속에 우울증 플러스 화병은 이빨 차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이제 그나마 이제 엄마 언니가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거야. 그러나 남편을 믿고 살기에는 언니가 너무나 큰 바위를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렇게 고운 사람이 진짜 화장 이쁘게 놓고 옷 이쁘게 입어놓으면은 청와대 가서 앉아있어도 우리 영부인이라 그래야 되지? 영부인 그런 거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영부인은 고상하고 이뜨끔 거지 인생 말을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거지 인생 따박따박 준 돈이나 따박바닥 받아먹고 살았던 인생을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통처럼 막힌 게 아니라 따박따박 따박따박. 맞아요. 응? 통째로 맡긴 게 아니라고. 따박따박. 그러니까 언니는 그래서 쪼개쓰고 그런 인생밖에 살지를 않았다. 네. 이 말을 하는 거고. 네. 낙 없이 산 인생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낙이 너무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 네. 이 말을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나한테는 왜 아저씨가 안 비치냐? 죽었어요. 그쵸? 네. 아저씨가 안 비쳐. 네. 지금 살아야 이렇게 아유 씨발 괜히 말했어 씨.
그래서 아까 그게 안 보여. 자꾸 뭘 넣었는데 뭐가 안 보여, 안 보여. 혹시 그거 넣었었어요? 그따가?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그러죠. 5년 전에. 응. 하늘나라 갔어요. 뭐 나갔다고? 하늘나라 갔다고, 5년 전에. 아. 아, 아저씨가 안 비쳐. 네. 그러나, 언니가 아저씨 때문에 크게, 뭐, 생활 고해는 그럴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애리거나 보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 그런 건 없어. 아, 그런 거 없어. 절대 없어. 네. 미안하게. 뭐 가신 네, 고인한테 미안하게. 네, 오히려 이 말하면 사람들이 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언니는 가고 가시고 나서 네. 언니가 날개를 핀 거야. 날개라는 무슨 말, 날개라는 뜻은 뭐하냐. 갇혀 있던 개설 빠져나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새가 날개를 피고 날아다녀야지. 지금까지 새가 날개를 못 폈다 이 말을 한 네. 거야. 한 번도 네. 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잠시 가서, 어? 처음에는 슬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시고 나는 게, 언니한테는 언니,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언니 가슴을 두고 말을 하는 네. 거야. 더 오히려 편해졌다 이 말을 하는 네. 거야. 네. 네. 더 편해졌고, 어? 차라리 내가 애들을 살아 계셨을 때 애들이 이미 많이 키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이 말을 했던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신 마님한테 죄송하지만은 가셨기 때문에 언니가 그나마 이제 옛날에 진짜 악바리처럼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가신 지는 5년이지만 언니가 마음속으로 일어난 지는 2년밖에 안 됐어. 마음속으로 일어난 지는 2년밖에 안 됐다고 이런 정리 저런 정리 네, 네. 이런 정리 하면서 밖으로 나오기는 네, 네. 2년밖에 안 되게 보인단 네, 말이야 네, 네. 긴 것만 말씀하세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누굴 가르치는 게 난 되게 재밌게 보여요 그냥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할 게 그것밖에 없다 치더라도 네, 네. 좋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재밌게 좋아요. 보여요 예. 나를 찾는 기분 네. 잃어버렸던 누구누구 네, 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를 찾는 기분 네, 네. 딱 그 기분이 들어 네, 네. 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그 기분이 들려면 확실히 좀 들어라 너무나도 많이 눌렀던 가슴이 네. 하루아침에 어? 웃어지지는 않잖아 네, 그렇죠. 하루아침에 웃어지지는 않아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웃어지지는 않는데 이제라도 내가 가르친 일을 하면서 네. 언니 니를 찾고 나면은 네. 언니가 확 360도로 달라질 것 같고 정말요? 응? 예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 진짜 360도로 달라질 것 같고 네. 내가 언니한테 분명히 인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언니한테는 계속 도와줄 사람이 연달아 생길 겁니다 네. 연달아 생길 건데 네. 한 가지 조심할 건 네. 한 사람한테 정 주면 언니는 한 사람밖에 몰라 맞아요 이 멍청아 칭찬을 해야 되는 이건 한 사람밖에 몰라서 잘했어 해야 되는데 상처를 입어버리니까 한 말이야 어? 맞아요 언니 네가 상처를 입어버리니까 차라리 정을 안 주면 되는데 한 사람밖에 보면 그 뒷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게 여자로서는 좋은 거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밖에 보고 살았다면 괜찮다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명심하셔. 속단기 걸지 마셔. 예,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밖에서 속단기 걸지 말라는 것은 네. 남자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언니가 집 안으로 끌어다녀서 네. 남자한테 얻어먹을 복은 없어. 네. 그러나 밖에서 만나는 것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날 결혼은 하지 말라는 그렇죠. 네. 결혼은 하지 말라는 네.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는데 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언니 지금 애인이 있는 걸로 보여 나한테는 네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이 사람 믿어도 돼요 아 괜찮아요? 예 오래됐어요 15년 됐어요 믿어도 돼요 근데 너무 외롭 저는 항상 외롭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도동년인지 그러면 뺏으려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알고 만났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뺏으려고 했잖아. 어? 뭔 뜻인지 알아. 그냥 너무 비밀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15년 동안 만나면서
그 프로필에 제가 CIA라고 해놨어요. 모르겠어. 근데 좋아는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난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 가슴에서 갓 시켜요. 예. 언니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쪽에서 아니다 싶으면 갓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네. 어? 좋아한다고요. 어? 단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아, 우리 사는 거 왜 그거는 안 해요? 안 무슨 그래. 뭔 말인데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니. 그것은 이미 나왔고 네. 내 돈은 주지 말라는 뜻이야. 여태까지 그런 그러니까 한 번도 돈은 없었어요. 주지 말라고. 네, 네, 네. 어느 남자를 만나도 언니 돈은 네. 물거품이 돼서 돌아오지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네, 뜻을 네.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 둘이서 지금 말했던 둘이서 떨어지라고 한다고 떨어질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요? 계속 가요? 가요. 언제까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니 착각하지 마세요. 언니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을 솔직히 아니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사실. 솔직히 언니가 듣고 네. 싶은 이야기를 해줄게요. 네. 나는 가슴으로 점을 보지 네. 언니 말 백날에 봤나 내가 안 들으면 가시킨다 했잖아. 그렇지? 네. 가시키는데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까? 안 버릴까? 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버릴까? 네, 지금 그거를 나한테 묻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핑계 대지 마! 내가 알아서 봐줘. 예. 어? 안 버려. 그래요. 마음 놔도 돼. 내가 그래서 언니 아까 올 때 시발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언니 가서 밖에서 커피 마시고 언니 제일 나중에 와. 지금 오늘 한꺼번에 지금 여섯 개를 찍는 네, 거잖아. 맞아요. 나 오늘 진짜 힘들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 사람 그래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고 벌려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벌려는 일은 많은데 걷어들이지를 못해요. 걷어들이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사람은 언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한 아까 한 사람밖에 모른다고 했죠. 네. 그게 내가 꼽힌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네. 한 사람이 또 올 가을 정도에 네. 정말 나한테 잘해줄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언니는 또 내가 말을 해줄게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들어와도 언니는 그 사람한테 눈이 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벗겨.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바뀔 것 같지? 그냥 마음속에는 항상 반반에 고마우면서 떠나고 싶다. 이게 두 가지 마음이거든. 아니. 그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못 있어서 애로워서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완전히 내 남자가 돼야 되는데 내 남자도 긴 것 같다가 내 남자도 반은 내 남자고 반은 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욕심도 많네 그 말이 이 말을 한 거야. 그것까지는 욕심이고 그것까지는 욕심이라는 거야. 틀렸으면 따져.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나는 속 그랬잖아. 당신들이 아무리 나 앞에서 거짓말 쳐봐 나 그 꼬집하는 게 선수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운따러 가는데 아까 나한테 애들 둘을 넣었잖아요. 네, 네, 네. 애들 둘을 넣었는데 애들이 다 하나같이 네. 엄마의 성격을 닮았는지 네. 오늘 다 애들이 나오는데 애들이 기가 없냐 도대체가. 아 그래요? 애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바란대로 가지를 못하고 밖에 가서 노냐고 기가 없냐고. 그냥 평범한데. 안 평범해. 그래요? 나는 결혼을 이제 나이도 40도 되고 그랬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뭐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제 건강하고 아이들 그냥 결혼해서 지금 잘 사는 거. 근데 결혼을 둘째 아이는 요즘에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지금 잘 됐으면 이제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제 그게 제 뭐 바람이죠. 저야 뭐 그냥 큰아이 결혼 안 해요. 우리 큰아이 결혼 안 해요? 예. 큰아이가요? 네. 남자라면 지겹대요. 아 우리 큰아이요? 예. 그래요? 혼자 살고 싶대요. 얘한테 들었던 소릴걸요?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 아니 응? 굳이 뭐 그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은 얘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살 나는 그래도 자기는 행복하대.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내비 더. 아 내비 더. 엄마가 왜 걱정을 하고 있냐고 이 아이가. 아우 이 아이가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결혼을 안 되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혼자서 그냥. 어. 혼자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결혼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없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세상 뭐 있어? 맞아요. 어? 세상 뭐 있어? 세상 뭐 아주 긍정적이고. 그 그러니까 세상 뭐 없어. 해평, 해평. 어. 지가 여행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어? 뭐해 이렇게 막 악석 악착처럼 뭐해 막 막 그 지게 머릿속에 뭘 갖다 내가 악착처럼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 맞아요. 말로 여자 남자를 표현하면 여자 한량이 여자 한량. 그러니까 내비도 바람결에 구름결에 지 마음 가는 대로 지 몸 가는 대로 가게끔 내비둬. 그래요. 왜 엄마가 강요를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열심히 잘 사는데 왜 그래? 어? 근데 단지 네. 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엄마 아버지가 조금 너무나도 못 보여줄 곳을 많이 보여줬다고 그랬잖아. 아버지가 아까 어쨌든 네, 네, 네. 이랬을 때 안 보이 아들한테 안 보였으면 우리 큰 아이가 예능 쪽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능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야, 말이 맞잖아. 네, 맞아요. 예. 애는 쪽으로 갔으면 어쩔 뻔, 아, 어쩔까. 네, 네. 여기서 끼를 아까 그랬잖아. 얘 애들이 다 하나같이 눌려주게 보여. 그랬잖아. 이 애는 끼를 충분히 발휘했더라면, 뭐, 연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어? 뭐, 탤런트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한 달하게 아쉬움은 남아. 네. 많이. 어?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도 훗날에 네. 엄마 속 안 썩여. 그래요? 어. 어?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엄마처럼 인생 살기 싫은 거, 사는 거. 들었을걸요? 응, 하면 어쩌라고. 오늘 구독자들이 대단, 뭐 네, 다. 맞아요. 맞아요. 내 엄마처럼 인생 사는 게 싫다고.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지겹다고. 이 아이가 그래서. 그냥 자기는 간섭받는 것도 싫고 맞아. 누구 간섭하는 것도 싫어. 맞아. 자유로운 영혼이야. 맞아요, 맞아요. 때묻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네, 맞아. 얘한테 뭘 기대해? 어? 네, 행복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행복해. 내가 행복하대. 어, 나름 행복해. 네, 네 그렇대요. 내가 그랬잖아. 엄마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해도 이 아이가 안 행복하면 씨발 뭐야 행복하다. 뭘 나한테 거짓말 쳐. 이렇게 하거든? 네. 이 아이 행복해. 내비둬. 건들지 마. 네. 어? 그래서 훗날에 지 먹을 것은 지가 다 모아. 아 그래요? 어. 그냥 이러니까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시집가고 그래. 언제 자식 나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도 안 돼. 그래도 머리는 있는 아이고 그래도 엄마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뭔 줄 알아? 얘는 그래도 여자의 성품을 갖는 가진 아이가 아니라 남자의 기질이 많은 아이야. 네. 네. 맞아요. 남자 기질이 많은 아이라 핫통해. 핫통하다고. 맞아요. 내비도. 내비도 도요. 내비도. 언니 니나 다 잘해. 언니 니나. 어? 이 세 집안에서 제일 꼴통은 언니 니야.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보같이. 둘째. 네, 둘째는. 결혼해서 잘 살아요. 우리 둘째요? 예. 그래요? 예. 지금 만나는 아이가 성이 강성. 아, 조용해요. 몰라요. 내가 아까 보여줘서 그럼 내가 눈을 안 들었다고 내가 다시 편집해서 아무리 보려고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건 아니야. 어떤 사람도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 사람을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아, 너 영 안 좋았을 때, 한번 써봐. 이럴 때가 있거든. 네, 그때, 네. 아, 역시나네. 이런데, 이 아이도 지금, 지금 만나는 사람 괜찮아요. 이 아이가 이 남자를 만남으로써 웃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이 아이 웃음 없었어요. 어? 예, 없었어요. 어, 없었다고요. 이 남자를 찾음으로써 얘가 가슴이 확 뛰어요. 아, 다행이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슴이 눌려져 있었어요. 예, 예, 예. 지금만 대답해.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노트북 찍는다고. 나 이렇게 싸가졌다 혼나면 어떡하냐. 아,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런다. 선생님. 나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화로 네. 예약할 때, 네. 선생님 무서워요. 전화로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로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내켜. 그렇지. 목소리가 아프다 보니까 자꾸 크게 내려고 그러니까 언니 니나 신경 쓰고 살아라 그러십니다. 알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니 니나 바보짓 하지 마시고 언니 니나 합병이 아니라 언니 니나 그 큰 우울증에서 내 틀에서 못 깨어난 게 언니야. 어? 어? 언니 틀에서 못 깨어난 게 언니고 심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두근두근 두근 뛴다 그래야 되지? 그게 언니고 잠 편안하게 못 자는 게 언니야. 너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이래? 어? 잠자면 설잠 잔다 그래야 되지? 푹 잠자면 못 자고. 네. 그게 언니라고. 어? 깜짝깜짝 깨고 눈 떴다 푹 잤다 생각하면 깨고 또 자야 되겠네 그럼 잠 안 오고 언니 니라고. 어? 아침에 모르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끔해야 되는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냥 이게 뭐 안정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불안하다 그래야 되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불안증이 스스로 와. 스스로 내 병을 키우지 말라는 소리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쁜 얼굴에 한심하다. 언니야, 나는 그 정도 이뻤으면 언니 있잖아. 나 원래 민스카트 되게 좋아해. 안 믿기지. 근데 밖에 사진 봤지? 너무 이쁘더라고. 너무 이쁘지? 네. 사람들은 안 믿어. 너무 이쁘더라. 깜짝 놀랐어요. 어? 그렇게 이쁜 건 아니고. 안 이뻐요, 진짜. 어? 나 그때 민스카트 밖에 안 입고 다니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 또 그것도 할아버지 모시고 나서 내 몸주가 또 신장 하나 쪽에 계시다 보니까 어쩔 때 머리 산발하고 다니는 거야. 나 처음에 노트북 찍을 때 저 사람 이렇게 나이를 많이 입고 옷을 촌스럽게 화장 촌스럽게 나 안 그래. 아니 씨.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굉장히 그 고우신 것 같아. 네. 곱지는 않고. 아니 고와요. 고와. 나는 언니 네가 부럽다고 지금 누가 누구 칭찬하니? 어? 저는 아 진짜 너무 인생을 너무 바보처럼 기회가 많았는데. 아니지 말은 또이또이 합시다. 인생을 바보처럼 산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던 거지. 맞아요. 그게 정답이잖아. 네, 맞아요. 정답을 말해. 자신이 없어. 나는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도 자신이 없어. 한 번 발자국 뛰어 나가잖아. 한 발자국만 뛰어 나가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와서 냉장고 옆에 딱 앉는데 손이 여기서 꽉 막혀버려. 너무 언니, 떨리는 거야. 언니 나 언니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놀길래 언니 언니가 딱 머리가 막힌다. 언니 제발 부탁인데 언니는 제일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오면 안 돼? 아니 너무 힘이 들었어. 내 마음이 나를 닫아놓고 있는 거야. 너무.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는. 언니가 밖으로 안 나가봐서 그래. 진작에 나가서 부딪히고 살아. 분위기도 모르고 술도 먹을지 모르고 내가 이 나이 나와보니까 남들은 뭐 화투도 친다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 딱 나오니까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 자신이 안 초라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딱 한마디 해줄게요. 간단하게 한마디 해줄게요. 인물 까봐세요. 어? 그런 인물이라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신 갖고 아 나 이뻐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져. 그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면서 다른 남자 만나도 돼요? 그냥 이 속삭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 속 답답하니까 좀 채워주는 거.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라. 내가 뭐 그러고 어떻게 할지는 못하지만 좋은 기회에 올 가을에 남자가 또 다시 들어온다 했어. 근데 그 남자를 딱 집어넣고 그 남자를 딱 집어넣지. 지금 언니를 딱 내가 그 미를 보고 있어. 미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눈을 언니가 눈을 안 돌려. 그게 바보라는 거지. 어? 왜 그럴까? 그래서 나 한 사람밖에 모르면 한 사람밖에 모르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더 언니 자신이 그 내 남자가 아닌데 내 남자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더 지친다고. 차라리 끼가 있었으면 좋았겠어. 끼가. 맞아요. 끼가 없는 게 그 얼굴에 끼가 없는 게 너무 좀 그래. 어차피 내가 사방에 있는 사람한테는 바람 피워 그러면 내가 나쁜 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늘 그 못 채워주는 거를 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여기 어디라도 바람이라도 한번 씌워주고 진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나와요.
가을에. 그러니까 언니가 눈을 돌리기 나름이에요. 이 사람이 알면 이 사람은 아마 칼로 딱 자를 거야. 칼로 자르면 언니도 칼로 잘라. 어? 그 사람도 잘해주는데. 어? 네. 칼로 잘라. 아, 그래요. 그럼 더 잘해주는 사람.